반갑습니다. 텐션입니다. 자, 라틴 수업 라틴 댄스 K 오늘 로슈님 모시고 두 번째 영상을 찍는 날인데요. 아, 오늘은 그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로슈님이 4개월 정도 됐는데 지금 소셜도 하시고 4개월 차에 소셜을 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뭐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4개월 정도 되면은 기본 베이직하고 웨이브 이런 동작들을 구사하기가 굉장히 힘든 개월수일 수도 있어요. 짧은 기간이죠. 근데 루슈님은 실제적으로 소셜 영상을 저번에 찍어서 보낸 걸 보니까 생각외로 저희 박물관에서 배웠던 패턴들을 실제적으로 소셜에서 많이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. 아,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. 근데 네. 그렇게 하기까지 네.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실력이 빨리 늘 수 있었는지 네. 그거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영상을 또 찍잖아요. 네. 그렇게 되면은 이 영상 속에서 선생님들이 발을 어떤 카운트에 어느 위치로 가져가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서 네. 발 먼저 익히고 네. 그 다음에 발이 좀 그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손하고 상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또 따로 확인을 해서 그 다음에 한번 흐름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가는지 그거를 익히게 되면은 좀 빠르게 이렇게 익혀가지고 소셜에도 한번 시도를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그렇게 분석하는 거하고 실제 해보는 거하고 많이 다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이게 춤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실제적으로 몸을 써서 그 박자에 맞춰서 어떠한 패턴을 상대방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이제 연습을 많이 안 하면 힘들 것 같은데 사실 섀도잉만으로 그렇게 분석해가지고 익힌 다음에 바로는 어려우니까 네. 그거를 다음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한번 복습하거나 하잖아요. 맞아요. 그때 하면서 좀 자연스러운지를 먼저 네. 자연스럽게 되는 거를 네. 먼저 연습을 하는 거죠. 아, 연습을? 네. 그러면은 뭐 실제적으로 연습을 하는 거는 영상을 분석하고 네. 그리고 집에서 섀도잉 연습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수업에 와서는 같이 수업 듣는 분들하고 연습을 하고 그리고 소셜은 요즘 어떻게 하고 있죠? 소셜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배웠던 동작들이 그래도 이제 3개 시즌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죠. 맞아요. 동작들이 많거든요. 네, 근데 맞아요. 그러면서도 좀 어떤 동작 이후에 할 수가 있는 네. 여러 가지 이렇게 분화되는 게 있더라고요. 맞아요. 뭐 예를 들어서 왼쪽으로 간 다음에 저 손 바뀐 상태에서 왼쪽으로 간 다음에 네. 섀도우 포지션 만들어서 네. 뭐 왼쪽 그리고 네. 오른쪽 이렇게 밀수도 있고 네. 그대로 이렇게 돌려가지고서 네.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한 바퀴 회전할 수도 있고 네. 오른쪽으로 가서 이렇게 네. 넘길 수도 있고 네. 뭐 이런 형식으로 어떻게 어떤 동작을 했을 때 어떤 동작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먼저 이렇게 다 생각을 해준 다음에 네. 한 번씩 해보는 맞아요. 이게 살사 하나 바차타 지금은 이제 바차타인데 바차타가 남자들은 소셜을 할 때 다음 패턴으로 뭘 할지 미리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머릿속이 복잡합니다. 소셜 할 때. 네. 그리고 내가 하는 패턴이 상대방하고 했을 때 내가 배운 거를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고 상대방하고 리드를 해서 리드를 여자분이 정확하게 받으면 그거를 정확하게 즐겁게 음악 카운터에 맞춰서 쓸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이제 머리가 거의 하얘지는 거죠. 맞아요. 아, 근데 이제 보니까 대부분 네, 잘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게 좀 뭐 지금까지 한 4개월 조금 넘었는데 하시면서